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은 낮에도 부쩍 쌀쌀하겠는데요. 수능일인 모레는 기온이 조금 올라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현재 기온 부산이 7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평년 이맘때 기온이지만 최근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고요. 추위가 오래가진 않아서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7도, 합천 1도, 진주는 0도까지 떨어져 춥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7도, 울산 16도, 거제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부산과 울산, 거제 동쪽 해안에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9도, 한낮 기온은 19도로 온화해서 입시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